네, 전민기에는 시작합니다.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전민기입니다. 예, 오늘은 오징어 게임. 예.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. 네, 예. 뭐 오징어 게임 얘기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반응, 세계적으로는 지금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기생충 당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, 기생충 당시 어느 정도입니까? 일단? 일단은 지금 언급량이요. 51만 9,650건 정도.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? 한 달 기준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제가 자주 비교를 하는데 예.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40만 건 정도 언급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여지죠. 우리가 예. 정치를 주로 하니까. 그러면은 정치인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.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.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상당히 높습니다. 한 1년 동안 지금 700만 건 넘게. 700만 건. 예. 근데 아까 거는 한 달간이었죠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면 12를 나눠보시면 700만 건에 12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예. 그 정도군요. 그러면 뭐 대선 주자급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연관을 쭉 보니까 이제 1위가 이제 넷플릭스예요. 요즘에 뭐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돈 여기서 벌어가지고 본사로 그냥 보낸다. 세금 안 떼고 이런 내용들 좀 많이들 보고 계시고요. 예. 배우들이 워낙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배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이제 수우파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그 여성 댄서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예. 이것과 이제 비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, 네. 그렇습니까? 이제 연관은 3위고. 예. 그다음에 뭐 전화나 명함 이야기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 공개된 번호나 명함으로 막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예. 계좌번호도 있는데 거기로도 뭐 456원씩 보내는 분들이 또 있다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라는 예. 연관어가 있는데 이게 465억은 우리가 없으니까. 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작진의 계좌라고 하는데 예. 거기로 456원씩 보내시는 분들. 456원입니까? 예. 465억이 아 465원씩. 465억이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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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중에서 65억만 있어도 참 좋은데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예. 이제 뭐 이정재 씨 얘기 당연히 나오고 정우현이라고 예. 하는 배우와 이유미 씨. 이 두 분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는데 물론 예. 그 정우현 씨 같은 경우는 모델 업계에서 유명했지만 지금 완전히 뭐 하루아침에 그냥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리는. 정호연 씨가 서울대생이었나요? 정호연 씨가 제 학교는 모르겠는데. 아니 그 거기에서 나온 여기. 아니 저 북한에서 넘어. 아 북한에서 네. 넘어. 그 서울대생은 박혜수 씨. 아 박혜수 씨 예. 맞다. 예. 예.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그 예. 이제 오픈 하루 전 9월 16일 하루에 언급량이 437건이었는데 이제 오픈일인 9월 17일에 3,096건 뭐 최근에는. 수만 건으로 언급량이 폭증을 했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정호연 네. 한국 여성 배우 중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위 등극. 네, 그거 이제 제가 내용을 준비했는데 그럼 먼저 네.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? 예. 네. 그게 보니까 제가 사실은 좀 흥미로워가지고 그 첫 주에 봤을 때 네. 100만 건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그 팔로워가 한 40만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1,3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기존 1위였던 게 이제 이성경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1,290만 명. 2위가 이제 송혜교 씨 1,200만 명이었는데 예. 불과 몇 주 만에 1위로 그냥 쭉 올라가 버렸어요. 그래서 정말 최대 수혜자가 됐고 이분뿐만 아니라 거기 알리 역으로 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. 외국인 예, 예, 노동자. 예, 예. 예. 그분이 이제 아누팜 트리파티라고 하는 그 인도 분인데 230만. 허성태 씨도 112만. 뭐 여기 나왔던 배우들 다 그냥 100만 명은 그냥 훌쩍 넘어서는 대단한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이정재 씨랑 박혜수 씨는 아예 인스타그램을 안 하셨었어요. 원래 안 했습니까? 아예 없었는데 예. 계정을 급하게 만들었어요? 만들었는데 4일 만에 160만 명, 91만 명의 팔로우 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게 초기에는 별로였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예. 이 초기에는 재미있다, 재미없다 반응이 좀 나뉘었 그게 그 다음에 약간 맞아요. 좀 네. 뭐 페미니스트 쪽들에서는 여성 혐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맞아요, 것 맞아요. 예. 그래가지고 감성어 분석을 봤더니 조금 의외인 게
49.7 대 49.2예요. 사실은 이 정도 성적을 내면은 예, 긍정 부정입니다. 긍정 반응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반응은 좀 호불호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. 재밌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좀 불편하다. 그다음에 뭐 너무 좀 잔혹하다,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시대를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요. 예.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예.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전 세계의 현실을 그냥 꿰뚫어 버리는 거니까 네. 기생충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? 기생충이 이제 2월에 아카데미상 받잖아요. 예. 그 한 달 기준 똑같이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아봤어요. 57만 8천 건 정도니까 기생충이 좀 더 언급량은 많았어요. 예.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그 기생충은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파생되는 상품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달고나 만드는 법이라든지 그렇죠. 해외에서도 이제 이거 추리닝 입고서 이제 나가는 모습 이런 걸 찍다 예. 보니까 동영상 수가 한 2,500개 정도 되고 조회수가 한 2억 5천만 정도. 근데 이제 그 기생충 당시에는 이거보다 좀 양이 좀 적습니다. 그래서 언급량은 기생충이 높았지만 요즘엔 젊은 세대는 유튜브로 많이 소개하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파생되는 2차 콘텐츠는 훨씬 더 많고 조회수도 한 5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. 게다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도 오징어 게임 비슷한 거 해보자 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그런 기사도 맞아요. 봤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지금 그 달고나가 지금 인사동에서 7천 원에 팔려서 또 논란이 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. 인사동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지엔들이 지금 예. 달고나 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게 이제 밀키트로 팔리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얼마에 팔리냐면 20에서 40달러 4만 원이 넘게 팔려요. 외국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하고 있고. 대단합니다. 게다가 예. 이제 83개국인데 이 중에서 그 인도에서 1위를 했다는 것도 저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. 거기는 다른 나라께 1위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발리우드 아니에요, 발리우드. 춤이랑 그 네. 노래가 무조건 나와야 된대요. 그 근데. 특유의 드라마들이 있거든요, 인도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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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그리고 아무�ten 너무 재밌는 건 이제 영어로 DALGONA 달고나 해서 네. 유튜브에 그 등록된 게 한 28만 개 정도의 영상이 있으니까. 영어로 뭐라고 해요? DALGONA 달고나. 야,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. 관련해서 의상들도 데이터 수치가 높고. 지금 의상이 네.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 오징어 게임 의상 검색하면 관련 제품 한 2천 개나 올라와요. 그리고 이제 헬로윈 앞두고 있잖아요. 네. 그 외국에서도 올해 가장 가성비 좋은 헬로윈 의상은 바로 이 스퀴드 게임의 추린이 될 것이다. 그래서 그러네. 이거 편하고. 뭐 오징어 게임 속 진행되는 요원들의 마스크 만드는 영상도 뭐 조회수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아마존에서 진행 요원들 마스크는 한 20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고 뭐 이런 예. 상황입니다. 전민기에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.